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경제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어촌 지도자와 노사협조의 모범을 보인 기업가에게 새마을 훈장을 달아주고 기업체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야간 특별학급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산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임방현 대변인을 통해 노사관계나 농촌 문제, 당사자 이외 외부 세력이 비윤직 개입해서 선동하지 말 것과 종교활동도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